김치의 손은 국물을 텁텁하게 하고 군내를 나게 합니다. 걷어내고 반의 반 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 한 개, 채를 만들어줍니다. 대파 한 단, 송송 썰어주시고요. 마늘 한 줌은 한 번씩만 눌러서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1kg, 키친타올로 핏기와 물기를 닦아주고 주먹 크기만하게 잘라주세요. 1시간 이상 오래 끓일 거라 조금 큰 듯해야 너무 물러지지 않습니다. 식용유 조금 두른 팬에 지방이 아래로 가게 해서 구워주세요. 돼지고기 기름이 나오면 고기의 모든 면을 골고루 구워줍니다. 이렇게 겉을 단단하게 해주면 오래 끓여도 육즙은 품고 있고 갈색으로 구워진 겉면에서 감칠맛이 만들어집니다. 뜨겁던 팬이 어느 정도 식으면 물 2컵을 붓고 된장 1스푼 반, 설탕 3스푼, 액젓 2스푼에 후추 한 작은스푼을 더해서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준비하신 김치가 평소 입맛에 맞아있는 상태일 겁니다.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맛을 더하는 역할이니까 밑국물은 심심한 듯 만들어서 반 정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김치, 양파와 대파, 고기, 마늘, 다시 양파와 대파, 위에 김치를 덮고 나머지 밑국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많지 않아도 김치와 채소에 물이 나와서 충분히 잠길 겁니다. 최대한 약불로 1시간 반을 삶아주세요. 1시간 30분이 지나면 고춧가루 1스푼을 풀어서 칼칼함을 더하고 식초 2스푼으로 자칫 무거운 국물에 상큼함을 보태줍니다. 해를 거쳐 만들어진 김치의 깊은 맛에 고기와 채소, 갖은 양념으로 또 한번 시간을 더해 맛을 드렸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가 참 잘 어울립니다.